안녕하세요. 저는 하루 세 편의 글을 아무 번호로 전송하며 활동하는 익명의 작가입니다. 아마 여러분 중 몇 명은 한 번쯤 제 문자를 받아보셨겠죠. 저는 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? 9시네요. 저는 하루 3번, 아침 9시, 낮 3시, 그리고 밤 9시에 문자를 보냈어요. 그냥 그날 전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씩 적어내려가는 거죠.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. 따가운 햇빛에 날이 더 더워지겠네요. 그래도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에너지를 얻길 바래요. 식물처럼 우리에게도 광합성이 필요하니까요. 오후 3시는 낮잠 자기 참 좋은 시간인데요.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눈을 붙여보세요. 아,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힘들까요? 그렇다면 졸리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. 누군가에게 어떤 글을 전한다는 건 나름대로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? 캔맥주 한 캔과 영화 한 편이 함께라면 더 완벽한 마무리겠죠. 전 오늘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를 보려고요. 좋은 밤 보내세요. 생각보다 답장이 쉽게 오진 않더라고요. 답장을 바라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왜 한 번씩 기대하지 않는 일에 기대를 걸어볼 때가 있잖아요. 저에겐 이 일이 그런 것들 중 하나였어요. 야, 이것 봐. 누가 나한테 이런 문자 보냈다?
어떤 색을 좋아하세요? 저는 노란색을 가장 좋아하는데요. 일상이 지루하다면 좋아하는 색의 물건들을 찾으며 하루를 보내보세요.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득한 하루가 될 거예요. 뭐지? 그냥 아무한테나 써서 보내는 건가? 나도 노란색 제일 좋아하는데.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? 답장해볼까? 저는 보라색을 제일 좋아해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처음엔 그냥 해봐야겠다 싶어 시작한 일이 어느새 습관처럼 익숙해져 있더라고요. 누가 내 글을 읽었을까 상상하는 소소한 재미가 있었죠. 오시간이 심심한가 보네. 누구시죠? 이 글을 보는 당신도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네요. 난 편지가 그렇게 좋더라. 누군가 날 위해 글을 써준다는 거 낭만적이잖아. 난 이상하게 글은 쓰기가 어렵던데 말로 전하는 게 편해. 에이, 그래도 언제 한번 나한테 편지 같은 거 써주라. 응? 알았어, 알았어. 아, 오빠! 아직도 자면 어떡해! 당장 일어나! 나랑 놀기로 했잖아! 너 언제 왔어? 뭐하고 놀까? 날도 더운데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놀까? 안 돼! 여름일수록 밖에 나가서 햇볕이 쬐야 한다고. 사람도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니까 나가자. 배부르다. 우리 뭐 진짜 많이 먹었다. 그치? 그러게. 설거지 누가 하지?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아! 뭐야, 어제도 내가 했잖아. 아, 알았어. 대신 나 낮잠만 자고 나서 바로 할게. 너 꼭 이 시간만 되면 낮잠 잔다고 하더라. 응, 난 딱 이 3시쯤이 제일 졸려. 난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니까. 나중에 취업해도 낮잠 자는 시간 보장해주는 회사에서 일할 거야. 그러세요.
나 이제 수업 끝나서 슬슬 집에 가려고. 왜? 짠! 내가 데리러 왔지요. 뭐야? 어떻게 알고 왔어? 아, 오빠 시간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. 그리고 맥주도 사왔지. 아, 오늘 하루 마무리하기 너무 완벽하다. 집까지 가볼까? 안녕. 매일 노란색만 보면 기분 좋아진다고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모르냐 그걸. 내가 그랬구나. 오늘 기분을 더 좋아지겠다. 노란색으로 가득한 꽃을 받아서. 좋아? 응. 약간 따로 없고? 없어. 넌 영원한 게 있다고 생각해? 없지. 시간이 갈수록 잊어야 하는 것과 잊혀질 것들 뿐일걸? 그럼 언젠간 나도 잊어버리겠네. 오빠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린 절대 그럴 일 없지. 미안해 오빠. 우리 그만하자. 뜬금없지만 난 네 번호는 영원히 안 잊을 것 같아. 왜? 군대에서 너한테 매일 전화하면서 다 외워버렸어. 난 오빠 번호 너무 어렵던데. 숫자가 규칙이 없어서 못 외우겠어. 잊어버려도 돼. 내가 평생 외우고 있을 테니까. 언제든 내가 먼저 연락할게. 언젠가 그 사람이 더 이상 제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오겠죠. 제가 완벽한 익명의 누군가가 되었을 때 그래도 행복했던 순간들을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는 글 한 편을 전하고 싶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하루 세 편의 글을 아무 번호로 전송하며 활동하는 익명의 작가입니다. 오늘 제 글의 독자는 당신입니다. 누군가를 향한 편지 같네요. 잘 읽었습니다, 작가님. 야, 이것 봐. 누가 나한테 이런 문자 보냈어?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? 저는 노란색을 가장 좋아하는데요.
일상이 지루하다면 좋아하는 색의 물건들을 찾으며 하루를 보내보세요.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득한 하루가 될 거예요. 뭐지? 그냥 아무한테나 써서 보내는 건가? 어? 나도 노란색 제일 좋아하는데.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. 답장 해볼까? 이것도 인연인데. 그러게. 인연일 수도 있겠네.